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특화 명물이 있어요. 수심이 얕다 보니까 장어가 그렇게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오다 보니까 이 장어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맛을 보기 위해서 맛, 그 미식가들이 엄청나게 여기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거 보고 그냥 갈수 없잖아요. 저도 맛좀 보려고 가보시죠. 장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걸음을 재촉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죠? 네네. 되게 카운터에 있으면 그분이 주인이고 사장님이시요. 네. 야, 근데 여기는 제가 장어가 유명하다고 왔는데. 네. 맞아요? 네. 그게 소문난 집이라고 그랬어요. 네. 오, 제가 그 많은 그 장어 타운에서 이 집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맛있게 생겨서 일부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싱싱한 장어를 사용한다는 사장님의 고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귀한 장어는 요리 과정에도 정성이 필요한데요. 먼저 잘 손질된 장어를 초벌구이해서 육즙을 잡고 맛을 지켜준다네요.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와, 사장님 직접 또 이렇게 장어를 초벌해서 가져오시네. 네. 야, 야, 색깔이 하나는 소금, 네. 하나는 양념. 네, 네. 야, 생김새도 아주 쫀쫀하고 탱탱하다 보니까. 와, 야, 두 가지 다 맛있겠어요, 보니까. 먹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구워주면은 은근한 장어의 기름기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인주 장어가 어떻게 유명세를 탔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여기 아산만 여기 이제 삽교호가 생기면서 이렇게 어부들이 장어를 잡고 고기를 잡는데 장어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아, 많이 잡혀요 그때부터? 예. 그 70년대? 예.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가게가 크지 않고 조그만 오막살이 집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 이제 소문나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진화가 돼서 예. 이제 가게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럼 첫 번째 그럼 만드셨어요? 가게를? 첫 번째 네. 했어요? 예. 그때는 몇 집 없었죠? 몇 집이나 있었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집 한 집이었어요. 한 집? 예. 아, 1호였구나. 1호점이었네. 예. 그러다가 이제 자꾸 옆집도 생기고 옆집도 잘 되니까. 생기고. 예. 아. 장어 위에다가 생강 올리고 직접 담근 초절임까지 곁들이면 맛있는 장어 한 쌈이 완성됩니다. 입에 다 들어가냐는 모르겠다. 아, 근데 저는 선생님 계셔서 아주 부끄러워서 이걸 못 먹겠네. 뭐? 야, 너무 식감이 아주 단단하면서도 연어냐? 맛있네.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거 먹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 한마디씩 다 할 텐데. 그렇죠. 너무 맛있다. 맛있다. 담백하고 그럴 때 최고 자부심을 느끼죠. 그렇죠. 제가 노력한 만큼 또 고객분들이 알아주시니까 저는 그게 최고예요. 사장님의 노력이 식탁에 보이네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를 하고 손수 만든 반찬은 언제나 기억나는 맛이 되니까 다시 찾을 수밖에요. 정성은 말하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인주장어 맛이 어찌나 좋은지 저에게도 이 겨울을 기억하는 맛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뭐 이제 새해니까 네. 이 갑진년에 무슨 또 다른 특별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새해 소망, 끝 같은 거 좀. 소망은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예. 또 제가 해서 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셔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 하고 저희 직원들 건강, 건강이 첫째인 것 같아요. 맞아. 건강이 최고.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가족, 모든 고객분들, 우리 직원들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뭐 하실 얘기 다 하시는 거 뭐. 아까 말 못 한다더니 뭐 난 내가 질문 안 했는데 사장님 본인이 다 얘기하네. 뭐 고객들한테 얘기하고 뭐. 응? 저 말 잘 못해요. 말 못하는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뭐 질문할 필요 없죠. 뭐. 아무튼 사장님의 정성과 모든 게 다 그리고 또 거기나 무공예고 직접 제 농사지은 이런 네. 예, 야채를 직접 담그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객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감사하죠. 그렇죠. 네.